지금 지구상에서 월드 컴퓨터에 저는 두 개가 대결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가장 중앙 집중적이고 가장 고전적인 방식으로 월드 컴퓨터, 진짜 지구 컴퓨터가 되고 있고요. 그 대척점에서 가장 분산적이고 가장 새로운 방식으로 월드 컴퓨터, 그러니까 아마존처럼 자기네가 데이터 센터 지어갖고 중앙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자발적인 제공자들로부터 컴퓨터 자원과 이런 것들을 컴퓨터 파워를 모아가지고 이 분산 네트워크, 분산 컴퓨터를 만든 네트워크를 만든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회사 방식으로 인터넷 이코노미식으로 접근하는 것과 이 블록체인 이코노미 방식으로 직접 블록체인과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것의 전지구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이 경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어프로치를 한 기업들이 작년에 이 토큰 세일, 이 ICO를 통해서 모아들인 금액이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2016년 우리 한국 전체 벤처 투자액이 2조 4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얼리 스테이지의 시드 펀딩과 엔젤 펀딩의 규모가 미국 전체에서 한 3조 몇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자본시장의 한 분야, 섹터로 자리 잡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ICO나 이런 것들에 기존의 컨벤셔널 인베스터들, 전통적인 투자자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손정희가 작년에, 우리 마사요시 손이 작년에 100조 펀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우디 왕자들과 함께. 예. 그래서 100조 펀드 만들어서 작년에 벌써 한 20조, 30조 썼을 거예요. 예. 우버까지 투자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전체가 2조 4천억 원인데 벤처 투자액이. 손정희 혼자 만든 펀드가 한 해 20, 30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메가 펀드와 이런 ICO처럼 자본시장의 진짜 개미 부대들, 전지구적인 개미 네트워크가 앞으로 격돌하게 될 것이다. 점점 세상은 이렇게 아주 거대화된 중앙과 아주 분산화된, 탈중앙화된 이런 집합적인 어떤 흐름들이 격돌할 것이다. 마치 월드 컴퓨터를 놓고 아마존 웹서비스와 이더리움이 격돌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중앙화와 가장 효율적인 중앙화와 탈중앙화 사이에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초연결 사회로 가는 터닝포인트가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단계를 지나면 어떤 것이 중앙화가 이길지 탈중앙화가 이길지 아니면 둘 사이의 황금 비율이 정해져서 우리에게 진정한 골든에이지, 디플로이먼트, 적용과 성숙 단계로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게 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예상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오늘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이 무슨 가짜 돈인 것 같은데 그걸로 투기가 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박이야 사기야 뭐 아니야 뭐 뭔 미래가 있을 거야 뭐 이런 무의미한 논쟁보다는 이것의 기술사적 의미 그 다음에 금융적으로 보더라도 버블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이런 여러 고려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만 입버릇처럼 뭐 정치권이다 어디선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가 기계까지 참여한 초연결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 기계들이 참여했을 때 우리가 그 기계들과 상호작용하고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들 그런 점들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답을 성급하게 찾으시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질문들을 던져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뭐가 나오면 바로 누군가는 답부터 제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도 허둥지둥거리고 전문가란 분들도 허둥지둥거리고 학계에서도 차분한 연구를 못합니다. 근데 언제나 중요한 것은 제대로 질문하기이지 성급하게 답을 내놓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시험 공부하는 식으로 경제를 운영한다거나 미래를 설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차분하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나씩 가슴 속에 가지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